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머리가 뭐 부식되거나 마모돼서 잘 풀리지 않는 나사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 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노란 고무줄을 대고 하거나 풍선을 이렇게 대고 하면은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물론 그런 방법들도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토크, 그러니까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고무가 다 갈려버려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으로 이 푸는 공구들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네지사우루스라는 아하!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볼트 리무버라는 제품인데요. 뭐 요거야 약간 드릴비트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고요. 요거는 벤치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요 앞에 주둥이 쪽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여기 벤치 쪽은 그냥 평평하게 돼 있고, 여기 네지사우루스를 보시면은 여기 톱니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잘 잡아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는 요거를 한번 직접 사용을 해서 나사 머리가 갈려서 마모가 된 그런 나사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이렇게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머리를 일부러 좀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 비트로 하면은 헛돌면도 잘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네지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긴 요 일반 벤치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일단은 일반 벤치는 이 부분이 이제 밋밋하게 생겨서 그런지 아예 이 그 나사를 잡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전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네지사우루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톱니 모양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잡혀서 풀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네지사우루스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나사는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머리가 납작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나사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썼던 네지사우루스는 사용을 못합니다. 네지사우루스는 이제 나사머리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잡아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사 머리가 아래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잡아줄 수가 없고요. 자, 그럼 머리가 마모가 됐으니까 당연히 일반 드라이버 비트도 갈리면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볼트 리무버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사이즈별로 뭐 제품 어떤 거 구매하시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기에는 나사 머리가 몇 미리일 때 써야 되는지 이제 추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mm? 한 7, 8mm 정도가 나오니까 8mm 정도니까 뭐 1번 아니면 2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번을 좀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쪽은 작은 드릴날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한쪽은 요 꽃갈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드릴날처럼 생긴 부분 갖고 처음에 여기 길을 내주시는 거고요. 길을 잘 냈으면은 요 꽃갈 모양으로 생긴 요 부분 갖고 돌려서 나사를 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드릴날 작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실 점이, 일반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되는데, 볼트 리무버 제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거 구멍을 좀 깊게 뚫어주셔야 돼갖고 이걸 좀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주셨으면은, 자, 이제 곡갈 모양 쪽으로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돌려주시면은, 오케이. 네, 이렇게 아까 드릴날 부분으로 길 뚫고 이 곡갈 부분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제 나사가 잘 풀리게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머리가 이제 마모가 돼서 이제 풀기가 어려운 나사를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봤던 네지사우루스라는 제품, 그리고 요 볼트 리무버라는 제품,
요 볼트 리무버는 사실 그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좀 싸요. 요건 한 싼 거는 1,000원대부터 좀 비싼 거는 10,000원 이하대까지 해서 좀 다양한 가격대가 있고 뭐 사이즈도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특히나 뭐 부식되거나 아니면은 뭐 나사머리가 갈리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은 요거나 아니면은 요 네지사우루스 요건 한 2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요 두 개 하나씩 이렇게 딱 구비해 두시고 공구통에다가 넣어 두시면은 나사가 잘 안 풀려서 고생하는 일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꼭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